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폴란드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니콜라스 쇼팽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사회적 불안을 피해 북쪽 나라 폴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초 공장에서 회계 일을 하다 공장이 폐쇄된 후 스카르백 백작집에 프랑스어 가정교사로 머무르던 중 옛 귀족 출신의 가정부 유스티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남삼녀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 둘째가 쇼팽이었습니다. 쇼팽은 4살 때 피아노 기초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12세 때부터는 바르샤바 음악학교 교장인 엘스너에게 정식으로 작곡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스너는 쇼팽의 독창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했는데 이것이 쇼팽으로 하여금 피아노 작곡가로서 독보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15세 때 그는 처녀작 론도 작품 1을 출판했고 18세 때 베를린을 방문해 유럽 음악계를 견문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유럽 음악의 중심지 빈으로 가서 독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때 슈만으로부터 여러분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십시오. 여기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극찬을 받음으로써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쇼팽의 마음은 결코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 음악원 성악과 여학생인 콘스탄치아 글라드코프스카를 남몰래 사모하면서도 도저히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그는 차라리 그녀 곁을 영원히 떠나리라 마음먹고 정처 없는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는 살아있는 동안 두 번 다시 고국 땅을 밟지 못했죠. 그는 여러 나라를 전전한 끝에 파리에 정착, 음악가로서 지위를 굳혀갔습니다. 26살 때 리스트의 소개로 쇼팽은 당시 인기 절정에 읽던 진취적인 여류소설가 조르주 상드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미 그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내성적인 기질의 쇼팽은 남장을 하고 여변초를 피우는 6살이나 연상인 상드의 극진한 병간호로 9년 동안 받으며 작곡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동생활은 1846년 그의 나이 36세 때 끝났습니다. 그 후 그는 생계를 위해 한때 자신의 문화생이었던 스털링의 초청으로 스코틀랜드에 갔다가 기후가 몹시 나쁜 그곳에서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급거 파리로 돌아왔는데 결국 39세의 나이로 운명을 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피에르 라세르 묘지에 묻히고 그의 유언에 따라 심장은 모국 폴란드의 바르샤바 성십자 교회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피아노의 시인 쇼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세 때 쇼팽은 고국 폴란드를 떠나 빈으로 갔다. 그로서는 두 번째 방문인 셈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달리 빈 사람들은 그를 냉랭하게 대했다. 실망을 한 그는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을 거쳐 파리로 갔다. 그곳에서도 처음에는 냉대를 받았으므로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갈 결심까지 했다. 다행히 그 무렵 로스틸드 남작의 야외에서
연주한 것이 크게 호평을 받았고 남작의 각별한 후원으로 파리에 눌러앉은 쇼팽은 결국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자신이 미국행을 단념한 이유를 쇼팽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내 이름 쇼팽을 미국에서는 쇼핀이라고 읽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정이 떨어지더군. 쇼팽을 가리켜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극찬한 사람은 러시아의 대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슈타인이었다. 거기에 대하여 쇼팽의 피아노 조율사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피아노의 심부름꾼, 피아노의 의사, 피아노의 해결사이다. 라고 말이다. 어느 날 쇼팽은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갔다. 그 집 주인은 구두 수선장이었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었던 까닭에 아직 사교상의 예의범절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잘 차린 저녁 식사가 끝나자 주인은 곧 쇼팽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턱 얹고는 말했다. 자, 이제 식사도 했으니 잠시 피아노를 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구려. 뭐 대단하게 칠 것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좋게요. 랄랄랄라 이렇게 말입니다. 주인의 무례함에 쇼팽은 내심 언짢았으나 그 자리에서 떠들썩하게 화를 내는 일은 현명치 못하리라 생각하고 꾹 참았다. 2주일 후 쇼팽은 그 부자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부자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점잔을 피우면서 나타났다. 식사가 끝난 후 쇼팽이 디저트 대신 식탁 위에 내놓은 것은 망치와 못, 구두창과 장화였다. 순간 손님의 안색이 변했으나 개의치 않고 쇼팽은 말했다. 구두창을 어떻게 박는지 한번 보여주구려. 잠깐 10원만 해주시면 돼요. 뚝딱뚝딱 이렇게 말입니다. 쇼팽에게 누군가 물었다. 다 카포, 즉 처음부터 다시 반복 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가장 기뻤던 경우는 언제입니까? 쇼팽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쁜 여가수에게 처음 키스하는 순간 그녀가 다 카포 라고 속삭였을 때지요. 쇼팽의 24개 전주곡 작품 28 중 제10곡 올림다단조는 총 연주시간이 불과 20초밖에 안되는 짧은 곡이다. 명곡으로서 후세에 남은 곡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짧은 곡일 것이다. 누군가 작곡가에게 그렇게 짧은 곡을 작곡한 특별한 의도라도 있었는지 물었다. 쇼팽의 대답은 간단했다. 인생은 짧고 예술도 짧기 때문이지. 상류계급 사람들의 점심식사 모임에 쇼팽도 초대를 받았다. 집주인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쇼팽에게 조용하면서도 경쾌한 곡을 연주해 식사 분위기를 돋워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쇼팽은 집주인의 요구대로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요리하면서도 밝은 음악을 연주했다. 식사가 모두 끝나자 주인이 다시 다가와 말했다. 쇼팽 선생, 이제 식사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꽝꽝 하는 곡을 부탁합시다. 영웅 폴로네즈 같은 곡은 어떨까요? 쇼팽은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일부러 들릴까 말까 한 여린 소리로 그 곡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인이 급히 달려와 귓속말로 물었다. 아니, 그 곡은 포르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쇼팽은 맥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좀 뭘 좀 먹어야 힘있는 연주를 할 것 아닙니까? 쇼팽이 영국에서 체류할 때의 일이었다. 그는 자기 음악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부인네들이 목청을 높여 해대는 찬사가 몹시 귀에 거슬렸다. 그의 피아노 연주가 한 곡 끝날 때마다 부인네들은 약속이나 한 듯 Like Water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굳이 해석하자면 물 흐르듯 유려하다는 뜻이었다. 그날도 한 곡이 끝나자 아니나 다를까 부인네들은 이구동성으로 Like Water 하고 외치며 잠옷 감탄한 표정들이었다. 참다 못해 쇼팽이 한마디 했다. 숙녀 여러분, 이제 Like Water란 말씀 좀 그만하시지요. 제가 피아노를 꽉 잡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저처럼 가벼운 사람은 여러분의 워터에 실려 벌써 도보 해협으로 떠내려가 버렸겠어요. 쇼팽은 표제 음악을 싫어하는 작곡가였기에 자기 작품에 스스로 별명을 붙인 일은 거의 없었다. 그의 작품의 표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 붙여진 것들이다. 마요르카 섬의 음산한 수도원에서 상두와 지내는 동안 쇼팽은 24곡의 전주곡을 썼다. 그의 작품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곡들 중에서 제15번 내림 라장조는 빗방울을 묘사하는 듯한 악절이 반복되므로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 제6번 나단조도 왼손을 규칙적으로 써서 비 내리는 우수를 짙게 묘사했다 하여 이 곡이야말로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두 가지 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히 맞서 오늘날까지도 구별이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두 가지 곡의 구별법에 대해 묘안을 제출한 젊은 음악학도가 있었다. 제6번은 번호가 이르니까 빗방울 전주곡, 번호가 늦은 제15번을 빗방울 후주곡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쇼팽은 피아노 독주용 왈츠를 전부 21곡이나 썼다. 이 가운데 그의 생전에 출판된 것은 8곡뿐이었고 그 밖의 것은 사후에 유작으로서 발표되었다. 그의 원무곡 중 적어도 두 곡에는 짐승의 이름이 붙어있다. 내림 라장조 작품 64-1은 강아지 왈츠이고 이 곡보다 먼저 작곡한 바장조 작품 34-3은 고양이 왈츠라고 한다. 강아지 왈츠란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빙빙 도는 모습을 보고 작곡했기에 붙은 표제이다. 고양이 왈츠는 피아노 건반 위에 뛰어오른 새끼 고양이가 피아노 소리에 놀라 우왕좌왕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 쓴 곡이다. 고양이 왈츠라는 귀여운 제목은 별명이고 원명은 화려한 왈츠이다. 어느 날 저녁 쇼팽은 거드름 깨나 피우기로 악명 높은 백작의 살롱에 초대받아 갔다. 그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 음악을 잘 알지도 못하는 백작은 잡담을 하는 등 호스트로서의 예의가 말이 아니었다. 쇼팽이 꾹 참고 강아지 왈츠를 다 치고 나자 손님 중 그래도 음악을 이해하는 듯이 보이는 신사가 다가와 귓속말로 살짝 물었다. 강아지 왈츠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짐승 이름이 붙는 왈츠를 더 작곡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쇼팽은 저편에서 아직도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다니는 뚱뚱한 백작을 넌지시 가리키며 나지막히 대답했다. 방금 저 사람에게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다음에는 돼지 왈츠를 쓸까 합니다.
쇼팽이 생전에 진료를 받은 의사의 수는 30명을 넘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 중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대가로부터 최면술사까지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환자의 병인을 딱 떨어지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안정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쇼팽은 다음과 같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고 하게 머지않아 영원한 안정을 취하게 될 테니. 재밌게 들으셨나요? 쇼팽의 일화들을 통해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